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입니다. 요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에서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이 타이밍에 집을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집을 정말 사도 될지를 박중현 공인중개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박중현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여기저기TV 박중현입니다. 요즘 아파트 시장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집을 사야 될지, 그리고 팔 타이밍인지 많이들 고민하고 있는데요.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급매물로 나온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지금이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도 될까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부천시에서 진행되는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부천시가 서부 수도권의 철도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호선이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고, 7호선이 이쪽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시흥의 원시에서부터 부천의 소사역까지 서해선이 운행이 되고 있고, 부천 소사역에서부터 대곡역까지 소사대곡선이 건설 중인데, 내년 초에는 소사역에서부터 원정역까지 이 구간이 임시 개통할 예정이고, 내후년에는 소사역에서부터 일산대곡역까지 공사가 마무리돼서 결국은 시흥 원시에서부터 일산까지 가는 서해선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부천 원정역에서부터 홍대 입구까지 가는 원정 홍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3기 신도시인 대장 신도시가 이곳에 건설이 될 예정이면서 이쪽에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장동에서부터 원정동까지 연결되는 원정 홍대선에서 대장 홍대선으로 이런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GTX B로 인천의 송도역에서부터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지나서 마성까지 가는 GTX-B가 있고, GTX-T는 김포의 장기에서부터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오는 GTX-D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천의 이 범박이나 오길지구가 철도 교통에서부터 소외됐었는데,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신구로선이 새롭게 이 지역에 건설이 되면서 지흥 대해에서부터 범박, 옥길동, 그리고 목동까지 가는 신구로선이 이쪽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제2경인선도 범박과 옥길지구를 지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천 어디에서나 2km 이내에 광역철도 기반이 마무리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동 인근에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6년까지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1기 신도시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동 1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곳과 이곳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부천 아파트에 대해 서울 사람들이, 그리고 외지인들이 얼마나 매수를 하는지 내용을 봤는데요. 2021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를 어디를 많이 매수했는지 그 순서를 봤습니다. 남양주시 아파트를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 두 번째가 의정부시, 부천시, 평택시, 김포시, 고양시 덕양구, 시흥시, 인천시 부평구, 고양시 일산 서구, 하남시 순이었으며, 부천시는 1월부터 10월까지 총 7,147건의 거래된 아파트 중에서 25.1%인 1,797건을 서울 사람들이 매수했습니다. 그만큼 부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은 외지인 매수입니다. 여기는
1등이 평택시, 2등이 남양주시, 인천시 부평구, 부천시, 인천시 서구, 시흥시, 의정부시, 인천시 연수구, 인천시 계양구, 인천시 남동구로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부천시에서 거래된 7,147건 중 38.8%인 2,771건을 서울 사람들이 포함된 외지인들이 매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튼 부천 아파트에 대해서 서울 사람들과 외지인들이 관심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중동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관련된 기사 내용을 보면 중상동 리모델링 더블 GTX 등으로 부천이 들썩인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상동에서는 하늘한 마을과 반달 마을, 중동에서는 금강마을, 한라마을, 포도마을, 은하마을, 미리마을 등이 주민 동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1호선 송내역 인근에 하늘한 마을, 반달 마을이 있고 7호선 상동역과 부천시청역 인근에 한라마을, 금강마을, 은하마을, 포도마을, 미리마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신도시의 타산지로 리모델링 사업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1일까지 1년 동안 부천 아파트 거래된 것 중에서 톱10 순위를 한번 봤습니다. 금강마을이 가장 많이 거래된 162건, 다음이 한라마을 2단지, 부천 일리미테이트, 서랑마을, 페리스 카운티, 미리네 은하수, 반달극동, 부천아이파크, 소사주공 1단지, 반달동화로, 이 중에서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금강마을, 한라마을 2단지, 미리네 은하수, 반달극동, 반달동화 등입니다. 그리고 서랑마을은 다른 리모델링 단지와 가까이 있음에도 리모델링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랑마을은 재건축이 용이한 PC 공법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건물 해체와 안전진단 통과가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보다 쉬운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어져 있어서 재건축을 할 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엔 부천 아파트의 1년 동안 상승률 톱10을 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서랑마을 주공인데 증감률을 보면 1년 동안 서랑마을 17평이 94.4% 정도 증가를 했고 20평이 85.2%, 한라드란체 2단지, 중흥마을 주공, 덕유마을 주공 2단지, 금강마을 주공 18평, 금강마을 주공 20평, 금강마을 주공 16평, 반달마을 건영 동화 선경 22평, 덕유마을 주공 4단지 24평 순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20평형 인근의 소형 평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시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한라마을 2단지, 금강마을, 반달마을 등이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서랑마을은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이 용이하기 때문에 아마 재건축이 나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보면 일산이 169, 분당 184, 그리고 중동이 226으로 가장 높습니다. 용적률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서랑마을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198%, 중흥마을이 193%, 한라마을이 208%, 금강마을이 203%, 반달마을이 211%입니다. 다음은 집값 예측을 해봤는데요. 2021년 12월 8일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정부는 반년째 집값 하락 엄포, 기관은 내년에도 상승 한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보면 홍남기 안정화 흐름 확보 확신, 노영국도 안정세 전환 길목 근접, 반면에 기관에서는 강남권 입단 신고가 등 혼조세에 공급 전세 불안 등 상승 요인 여전, 공공 민간기관 불문 하락 힘들 것. 그래서 그 기관들이 예측한 것을 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전국은 2%, 수도권은 3%, 국토연구원은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우리금융연구소는 전국이 3.7%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하나금융연구소에서는 상승세를 유지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전국이 5%, 수도권은 7%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주요 연구기관들도 내년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택 공급 물량 축소, 전세 시장 불안이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당초 올해 분양하려다 내년 이후로 일정을 미룬 서울의 민간 아파트는 36,189 가구에 달한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내년 집값 상승률이 일부 축소될 수 있지만 하락 전환까지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함랩장은 올 4분기에는 거래량과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강북구와 노원구, 구로구 등에서 일부 하락 거래도 있었다며, 다만 내년 갱신 계약 만료 등 전세 시장 불안 요인도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 직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전체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재고주택에서 매물이 나와야 하는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등 규제로 집을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으로 보면 부천은 서부 수도권 철도 요충지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과 외지인들이 부천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리모델링 사업이고, 소형 평수 위주로 아파트 거래량과 상승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관에서는 내년 집값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요즘 현장에서 보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급매물로 나오는 매물들이 하나둘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이런 매물들을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타이밍만큼 위치도 중요한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네오비 동서남북 애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